안녕. 인사이션이나 날로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서울 경희동 아파트인데,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자리가 지하 1, 3층에만 총 10개를 그냥 이제 리모델링해서 벽을 이제 폴리싱 타임을 이제 붙일 거예요. 근데 지금 벽이 지금 칠이 됐는데, 이 거즈는 망으로 이렇게 칠이 돼 있어가지고, 이거는 미싱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이 커져가지고, 보통 미싱 작업 안 하고, 그래서 제가 이거를 17절 한번 붙였다가 빼보고 했는데,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. 이제, 여기다가 이제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, 이게 굳이 뜯기지가 않기 때문에, 이게 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, 우리 어때는 이제 접착제를 에폭시, 그 다음에 실리콘, 이제 이렇게 하고, 이제 면만 치기 위해서 원래 저희가 압착을 써야 되는데, 환경 여건상 이제 여기에 물을 자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본드를 해가지고 이제 두께는 이제 본드로 두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랑 실리콘 위주로 해서 저희가 벽을 이렇게 시공을 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총 10개를 해야 되고 칸당 한 10명씩 들어가는데 이제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고 거의 다 FC 시공으로 이제 벽면 가벼운 곳이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식사는 좀 있으면 올 거예요. 아, 조건이 없어요. 이 시도 이렇게 했고. 맞아요. 이게 일이지, 뭐. 그래도 아직 여기는 왔다 갔다 많이 안 했어요, 사람들? 왔다 갔다 해야지, 왜 말을 해. 아니면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그래서 그 문 열어드리고 막 이랬거든요, 그러니까.
오늘 몇 시까지 해? 끝날 때까지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마감 꼭 할 거지?